도요토미디오 씨는요, 임진 왜란 때 자기를 만드는 장인, 바로 이 사기장들을 대거 잡아오도록 명령한 거예요. 와. 자, 그런데요, 임진 왜란이 끝나고 1601년, 선조는요, 깜짝 놀랄 만한 보고를 받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하들을 궁궐 정원으로 초대하여 고기를 권하였는데 이번에는 사옹원에 그릇이 없어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형씨, 이 기록 어떤 의미일까요? 도자기라든지 우리 그 그릇을 너무 예뻐하니까 전부 다 그것까지 다 가져왔나 봐요. 와. 그죠?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끝나고 약 3년 뒤에요. 그때 선조가 궁궐 정원에 신하를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려고 했는데 그릇이 없어가지고 무산된 거예요. 그릇이 없어가지고. 아, 교수님, 그릇이 저렇게까지 모자란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그릇을 너무 많이 가져갔습니다. 일단. 근데 그 다음 더 큰 문제는 기술을 갖고 있는 이 사기장들도 엄청 포로로 잡혀갔다든지 그뿐만 아니라 엄청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문제는 그런 기술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없어진 상태에서 하루 이틀 이렇게 갑자기 그 기술을 익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왕이 잔치를 벌이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릇이 없어서 잔치가 무산되는 저런 경우가 생겼던 거죠. 당시 얼마나 많은 기술자가 일본으로 끌려갔을지 짐작이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조선의 자기를 노리는 일본, 심지어 조선 땅에 이것까지 훔쳐갑니다. 바로 자기를 만들기 위한 재료, 고령토까지 싹싹싹싹 긁어간 거예요. 어느 정도 양 훔쳐간지 아세요? 들으시면 깜짝 놀랍니다. 무려 8년간 도자기를 만들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을 가져갑니다. 아, 진짜. 와. 야, 대단하죠? 아, 진짜. 오지간히 탐이 났나 봅니다. 아, 진짜 적당히 해야지. 이걸. 조선의 각종 도자기는 물론이고요. 기술의 원천인 사기장과 원료인 고령토까지 몽땅 털어간 겁니다. 이렇게 조선에서 거둔 전리품들은요, 한 곳으로 모입니다. 일본과 가깝고 옮기기 편한 곳 어디겠습니까? 부산. 부산. 아. 부산에서 출발한 침략선, 일본으로 갑니다. 자, 이 침략선은 일본의 어디를 향해 갔을까요? 지도 보시겠습니다. 혹시 여기 어딘지 아세요? 아! 어? 모르겠어요. 아. 마음이 앞서가지고 이제 마음이 앞서. 누가 말해줄까봐 지금. 지금 누가 말할까봐 말할까 마음이 앞서서. 아는 척을 먼저 하는데. 우리 같이 탄 사람들 맞죠? 네, 저희 맞아요. 편하게 할게요. 셋이 편하게 웃는 네. 경쟁이거든요. 경쟁이 붙어가지고. 네. 자, 이 침략선이 도착한 곳은요, 바로 규슈입니다. 규슈. 규슈. 예, 네, 지금 제 지도에 표시된 곳 있죠. 하기, 카라츠, 아리따, 나에시로가와 타테노, 뭐 이런 곳이 있습니다. 지도에 표시된 곳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설마 도자기가 유명한 곳인가요? 조반장님 정답! 와, 맞습니다. 현재 세계에서도 유명한 도자기가 생산되는 곳입니다. 썩 기분 좋진 않네. 네. 조선인 포로로 잡혀간 사기장의 기술이 지금까지도 이어져서요, 그 지역 자체가 세계에서 손꼽히는 도자기 브랜드가 된 겁니다. 이건. 그런데 자, 일본에 잡혀간 사기장, 과연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당시 일본으로 잡혀갔다가 아리따 지역을 도자기로 부흥시킨 대표적인 사기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인물 기억하십니까? 네. 바로 이 사람. 이삼평. 아까 우리가 기차를 타고 맨 처음 도착했던 그곳에서 만난 그 사진. 바로 일본 도자기의 신이 된 인물. 이삼평입니다. 이삼평은요,
영주의 아래에서 함께 끌려온 18명의 조선인 사기장과 함께 도자기를 만들며 지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삼평과 조선인들이 잠시나마 자리 잡았던 땅을 떠나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이삼평이 잠시나마 정착했던 곳을 떠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오, 네. 조나단.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있었던 뭐 영주들이 저 분을 한번 모셔와야겠다. 조나단. 오다. 어? 저도 이건 줄 알았는데. 저도. 힌트 좀 드리면 싹싹 긁어갔습니다. 네. 싹싹. 아, 동현 씨. 온다. 그 고령토를 다 썼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쪽에 가서 고령토 있는 곳에 가서 또 열심히 도자기를 만든 게 아닌가. 동현 씨. 정답. 그러니까 훌륭한 자기를 만들기 위해선 양질의 고령토가 꼭 필요했는데 조선에서 가져온 고령토가 바닥난 거예요. 자, 이 조선인 사기장들이 상품성 높은 이 고급 자기 만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살기 힘들어져요. 그럴 수 있잖아요. 영주에게 이들의 가치는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들이 양질의 고령토를 찾기 위해서 잠시나마 정착했던 땅을 떠나려 했던 겁니다. 자, 그렇게 이삼평 일행은요, 도자기 굽는 일을 멈추고 규슈를 떠돌며 고령토를 찾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못 찾았을 것 같아요. 엄청 찾아요. 편안한 길인데. 뭐 본인 나라도 아니고 아니. 찾아냅니다. 찾아냅니다. 와. 자, 이삼평이 찾아낸 장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곳은요 일본 아리타 지역의 이즈미야마 산입니다. 바로 이 산에 자기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재료 양질의 고령토가 가득한 백자 광산이 있었던 겁니다. 그 양이 얼마나 풍부했냐면요. 여기서 채굴한 광석으로 무려 400년 가까이 400년 가까이 도자기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 큰 발견인데요. 아니,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게 일본에는 그 뭐 세 가지가 없는데 고령토가 없다고 했는데 네. 못 찾은 거였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몰랐어. 그 재료가 여기에 쓰이는지도 그조차도 몰랐던 것이죠. 그렇죠. 근데 조선 사기장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 현재는요 채굴은 하지 않고요. 1980년 이후 일본의 역사적인 장소로 지정되어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도자기 역사를 완전히 바꾼 이삼평의 여정. 이삼평은요 이 광산 근처에 자리를 잡고 가마토를 짓고 본격적으로 도자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616년 일본 도자기 역사의 길이 남을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일본의 흙으로 만든 일본 최초의 백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 고령토로 만든 맞습니다. 거예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조선의 백자와 일본의 백자 조금 차이가 있을까? 비슷할까? 궁금하시죠? 네.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저 왼쪽에 있는 게 15세기 조선에서 만들어진 백자 사발이고요. 오른쪽은요 일본에서 만들어진 백자 사발입니다. 저는 되게 비슷해 보이던데. 왼쪽 거 훨씬 이쁜데? 왼쪽 거가 예쁜 건 맞는데 근데 모양이 비슷한 것 같아서. 그죠? 아, 일본은요 조선인 사기장 이삼평 덕에 조선의 백자와 아주 비슷한 형태의
일본 백자를 드디어 소유하게 된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가장 기뻐했던 사람 누구였을까요? 영주. 당연히 영주겠죠. 왜? 일본에서 자기는 최고의 사치품이었거든요. 뇌물로 바치거나 이 해외에 팔면 돈이 되기 때문에 근처에 살던 조선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삼평과 함께 일하게 합니다. 이 아리따에 조선인 도자기 마을이 들어서게 된 것이죠. 마을은요, 고급 자기를 대량 생산하는 공장으로 변합니다. 야, 이 제가 이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 막 돈을 막 찍어내고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여기서 얼마나 많은 도자기를 만들었을까요? 17세기 유럽인들이 동방 진출을 목적으로 세운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1650년부터 1757년까지 약 100여 년 동안 수출된 아리따 도자기는 무려 120만 점이 넘습니다. 와, 그냥 매일 찍어낸 거 아니에요, 이 정도? 120만 너무 많다. 이 지역의 재정 수입 90%가 도자기 판매로 벌어들인 수익이었습니다. 와. 그래서요, 이걸 사들인 유럽 사람들, 일본을요,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와우! 일본은 도자기의 나라야. 그리고요, 임진왜란을 이렇게까지 부르기도 합니다. 뭐라고 불렀을까요? 임진왜란은 도자기 전쟁이다. 이렇게 부를 정도였어요. 이삼평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기록이 있습니다. 아리따에서 최상의 흙을 발견하였으므로 가미시라가와라는 곳으로 주거를 옮겨 도자기를 만들어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사가번에 제일 가는 산업이 되었는 바 이는 이삼평의 공원입니다. 교수님, 일본에서는 이 이삼평이 어떻게 불리죠? 도자기의 신, 도조라고 불립니다. 도조. 네. 도자기의 조상. 이후 이삼평은요, 신사에 모셔졌고요. 지금도 일본에서는 매년 5월 이삼평에게 감사를 전하는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 일본으로 끌려간 사기장은 모두 이삼평과 같은 삶을 살았을까요? 이삼평처럼 영주에게 대접을 받으면서 산 사기장도 많았지만 일본에서 괴로운 삶을 산 사기장들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주들은 이런 조선인 사기장들을 모아가지고 조선인 마을을 꾸리게 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이렇게 못 도망가게 박아놓는 느낌? 맞습니다. 조선인 사기장들은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철저하게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돈이 되는 이 도자기 기술이 다른 지역으로 새어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떤 조선인 사기장들은요, 굶주림이 허덕이고 병마와 싸우기도 했죠. 예. 그들은요, 그릇을 만들어가지고 근처에 사는 그 일본인의 그 생필품과 맞바꾸면서 생계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런 삶은요, 대를 이어서도 계속됩니다. 낯선 땅에 끌려와 감시당하며 살아야 했던 사기장의 심정, 과연 어땠을까요? 고향은 잊을 수 없는 것이라고 누군가 말했지만 오늘에 있어 벌써 200년이나 지났고 말마저 이 나라 사람과 다름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쩐지 간혹 고향 생각이 날 때가 있지요. 지금이라도 귀국이 허용된다면 돌아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아, 여전히 지금 고향을 어떻게 하고 있다?
너무 그리워하죠.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고립된 삶을 산 사기장들은요, 마을에서 유일하게 바다가 보이는 산에 올라 조선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고국 조선을 잊지 않기 위해서 영조에게 간청을 했죠. 자, 여기서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도자기를 구울 테니 이것만은 허락해달라고 한 사기장의 부탁은 무엇일까요? 이것만은 좀 허용해 주시지요. 정답. 정답. 잠시 갔다 온 아니겠죠? 휴가. 아, 휴가. 나는 그냥 갔다가 안 오지. 아, 그렇죠. 조나단 오답이에요. 네. 우리의 언어를 쓰는 것? 오, 예원 씨? 오답. 하지만 많이 비슷했어요. 다 온 것 같아요. 정답. 정답. 우리의 종교를 섬기게 해달라. 예원 씨? 정답. 어? 이야, 대박. 와, 종교? 바로 조선의 신을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 자, 그렇다면 이들이 모시고 싶어 했던 신은 누구였을까요? 아, 이거 들으면 정말 깜짝 놀랍니다. 바로 조선이라는 나라의 시작이자 우리 민족의 뿌리인 단군을 모실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사당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사기장들은요, 이런 사당을 짓고 거기에 단군을 모셨습니다. 와, 진짜 감동적이다. 그리고 이 추석이면 모여가지고 함께 떡을 나눠 먹고 망향가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제사를 함께 지내기도 했죠. 이런 조선인 사기장들의 일화 이외에도요, 조선인 사기장들의 흔적이 일본에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비밀스러운 도자기 마을이라고도 불리는 산골짜기에 숨어있는 아주 작은 마을 오가와찌야마에 있는 탑입니다. 탑을 이루고 있는 이 돌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비석으로 보이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 탑은요, 이름도 남기지 못한 880명의 조선인 사기장들의 묘비입니다.